여러분, 우리 몸에 병이 났다, 마음의 병이 났다는 것은 결국은 몸의 병은 몸의 세포에 변질이 생긴 거고, 마음의 병은 뇌세포에 병이 생긴 겁니다. 결국 모든 질병은 어쨌든 간에 세포의 변질이고, 그 세포의 변질의 근본적인 원인은 유전자의 변질입니다. 그 유전자가 세포의 성질을 결정해 주기 때문이죠. 한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체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게 맞는 말이기도 했어요. 체질이 변하지 않는다. 옛날에는 우리 의사들이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체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맞는 말이었습니다. 왜? 체질이라는 것은 뭘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체질. 그것도 유전자로 결정되는 거죠. 왜? 체질, 그러면 몸의 성질인데, 그 몸의 성질은 그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성질을 뜻하는 것이고, 결국 세포의 성질은 유전자로 결정되니까, 유전자가 변하지 않는다면 체질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유전자는 변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었냐 하면, 이 유전자가 변한다는 소식은 온 세계 아주 그냥 톱 뉴스였을 만큼 유전자는 변한다는 사실이, 예, 타임 잡지 표지에 특집 기사로 등장할 만큼, 예, 유전자는 변한다. 이게 언제냐? 얼마 안 됐습니다. 2010년 1월 18일. 지금부터 9년 전이에요. 이 유전자가 변한다는 사실은 의학계에 정말 지각변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전자가 우리의 운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거 안 변하니까. 그래서 내가 나쁜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내가 나쁜 병에 걸리는 것은 운명적으로 걸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드디어 유전자가 변하니까 이제는 유전자는 당신의 뭐가 아닙니다. 예, 운명이 아닙니다. Destiny, 이게 운명입니다. 운명이, 당신의 운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소음인이다, 태양인이다, 이런 체질을 타고난 것은 운명이고, 당신은 그 운명의 지배를 받고 그 운명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주 정설이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유전자가 변한다. 어떻게 변하냐? 무엇에 따라서 변하냐? The choices. 예.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선택이냐 하는 것은 환경의 선택. 외부적, 내면적 환경의 선택, 또는 뭐예요? 결국 영의 선택입니다. 내가 부정적인 악령을 선택할 것이냐, 나는 나을 수 없다는 그런 절망적인 악령의 음성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나도 나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을 수 있다. 내가 어느 쪽을, 어느 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유전자의 변화가 결정된다는 이 놀라, 이것은 타임지, 이 표지에 발표될 만큼 확실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신장이 나쁠 때도 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장세포도 세포고, 그 신장세포 안에도 변할 수 있는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신장에 병이 생길 수도 있고 신장이 또다시 나을 수도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투석을 받던 분이 투석을 안 받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의사들이 하차 잘못하면 나을 수 있는 사람도 나을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어떤 뇌에 어떤 병이 생겼다. 뭐 중풍을 비롯해서 뭐 파킨슨 씨병, 뭐 이런 여러 가지 뇌세포에 문제가 생기면은 뇌세포는 절대로 재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뇌세포에 생긴 문제는 이거는 치유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그리고 이제 재생이 제일 안 되는 세포는 가장 재생이 절대로 안 되는 세포는 뇌세포다. 그 두 번째로 재생이 안 되는 세포들은 신장세포다. 네. 그래서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뇌에 문제가 생기면 안 낫듯이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안 낫는다는 말이 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생이 안 되는 세포로 유명했던 것이 심장 근육 세포, 심근 세포라고 그러죠. 그 심근 세포는 재생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연골은 재생되지 않는다.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소위 퇴행성 관절염, 나을 수 없다. 왜? 연골은 한번 다르면 다시 재생될 수 없다. 이래서 이 뇌세포, 그 다음에 콩팥세포, 그 다음에 심장근육세포, 그 다음에 연골은 재생되지 않는다는 참 이 불행한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현대 의학이. 자, 그러면 콩팥에 병이 생긴 사람은 콩팥이 망가졌는데 콩팥 세포가 재생 안 된다면 안 낫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 세포가 재생이 안 된다면 예를 들어서 파킨슨 씨병이라는 병은 나의 T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그래서 관절을 관절 조직을 공격하면 류마티스성 관절염 또는 갑상선을 공격하면 갑상선염 또는 목은 세포를 공격해서 머리털이 자꾸 빠지면 탈모증. 이제, 그게 내 T세포가 변질이 되는 거죠. 왜? 내 T세포에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T세포로, 이상한 변질된 T세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킨슨스 병의 경우에는 이 T세포가, 변질된 T세포가 뇌로 올라가서 그 엔돌핀이라는 물질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뇌세포들이 여러 종류의 뇌세포들이 있는데 엔돌핀을 생산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뇌세포도 있고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해서 내 마음을 평안하게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뇌세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와서 마음이 편해졌다. 두렵지 않게 됐다. 불안하던 것이 없어졌다. 이 말은 세로토닌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많이 활성화됐다. 그 세로토닌이 충분히 생산이 되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긍정적이 되고 나도 나을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왜 뉴스타트에 오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불안하고 무섭고 그랬냐? 그 세로토닌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다 꺼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생산되니까 불안하고 무섭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 오셔서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즉 생명, 즉 생기가 되는 무조건적 사랑에 점차적으로 감동을 받고 그것을 알고 알게 되고 그러니까 아는 것이 뭐예요? 그 힘이 그 생기가 되어서 내가 받아들이니까 꺼졌던 유전자들이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오셔서 불안감이 없어졌다, 마음이 편안해졌다,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말은 세로토닌 유전자가 켜졌다는 말이고 무엇으로? 생기로. 그 다음에 세로토닌 유전자가 켜졌으면 무슨 유전자도 켜진 게 분명해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T세포 안에 있는 그 유전자도 켜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순히 마음만 편해졌다, 긍정적이 됐다, 이게 아닙니다. 마음이, 내가 생각해도, 너무 불안하고 무섭고 그랬는데, 이제 편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뼈에 전이가 돼가지고, 여러분 뼈에 염증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 노래를 불러도 진동이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진동이 울려가지고 뼈가 그렇게 그 정도 진동에도 아프더라. 근데 이제는 뭐예요? 노래를 부를 수 있고 그 진동으로 인한 통증이 없어졌다. 야, 이거는 상당한 그 왜 그럴까? T세포 속에 암세포를 죽이는 유전자가 그동안 켜져 가지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뼈에 전이 된 암세포들을 어떻게 어느 정도 죽여 가지고 이제 뼈에 생긴 염증 정도가 확실히 좋아지니까 진동이 와도 아프지는 뭐예요? 않다. 이거 참 좋은 소식입니다. 아시겠죠? 너무너무 좋은 소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신부전증, 콩팥이 나빠진 경우도 거의 대부분이 자가 면역 성질병입니다. 본인의 T세포가 변질이 돼서 본인의 신장세포들을 공격해가지고, 신장세포가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니까, 소변이 잘 걸러지지 않고, 이제, 그래서 생기는 병이죠. 파킨슨 질병은,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아주, 도파민은, 어떻게 보면, 엔돌핀, 세로토닌하고 도파민, 이런 물질을 저는 행복 물질이라고 그래요. 행복 물질. 그래서 세로토닌이 생산돼도 행복해야 안 해요. 마음이 편안하니까. 그리고 마음이 긍정적이니까. 엔돌핀이 생산되면, 기쁘니까 행복하고. 이 도파민은 어떤 거냐면은, 도파민이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아주 행복하게,
느끼도록 그런 행복한 느낌을 주시기 위하여 도파민을 생산하는 뇌세포를 만들어주셨어요. 이 도파민은 어떻게 보면 행복 중에 행복. 이제 보통 이런 거 우와 이런 거 이제 도파민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도박이나 이런데 혹은 스포츠 요즘 젊은이들이 야구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왜 그렇게 야구를 좋아할까요? 야구 경기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조금 지겨워요. 옛날엔 야구를 저도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제는 축구가 훨씬 좋아요. 축구가 빨리빨리 움직여. 그렇죠? 그리고 막 딱 상황도 금방 변화됐다가 또 막 급진 또 변화되고 막 야! 와! 그래도 야구는 한참 기다려야 돼.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근데 도파민은 예를 들어서 아마 2002년 그 월드컵 때 대한민국 국민들 도파민 굉장히 나왔을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박지성 선수 볼 잡았습니다. 슛! 골! 할 때 막 펄쩍펄쩍 뛰었잖아요. 예? 펄쩍펄쩍. 그렇게 행복하게 해 주는 물질이 도파민. 예. 그리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흥분적으로 나를 행복하게 해 주는 그런 물질이 도파민인데,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물질이냐면 로맨틱하게 해주는 물질이야 도파민. 여보. 나 사랑해. 그래서 우리 선생님 도파민이 좀 나오신 것 같아. 그동안 도파민이 안 나오다가.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도파민이 가끔씩 나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쪼들리고 스트레스 받고 막 예를 들어서 근근히 하루하루 일당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막 스트레스 받고 웃을 일이 뭐요? 없어. 그저 밥 한 끼 먹는 것만 해도 다행이고. 막 이러면 도파민이 나올 일이 있어, 없어? 없어요. 도파민이 나올 일이 있도록 앞으로 살아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봄날의 꽃 구경도 어떻게? 와! 이제 이게 도파민. 와! 꽃이 만발했구나! 예. 그래서 아름다운 곳에 여행을 가끔씩 간다는 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럴 도파민이 나올 일이 전혀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예를 들어서 그런 힘들게 사는 노동자가 우연히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이제 강원도에 뭐예요 저 어디 정선에 강원랜드 거기 가가지고 이제 뭐 야 한번 해봐 뭐 이래가지고 탁 넣고 탁 땡겨. 아니, 몇 번 안 해가지고 뭐요? 대박! 막 돈이 줄줄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막 깜짝 놀래가지고, 우와! 이제 도파민 나오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도파민 맛을 처음 본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게? 그 도파민 맛이 너무 좋기 때문에 도박에 중독이 돼버려요. 그래서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드디어 도파민 맛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야구장에 가서 도파민 나오러 가는 거예요. 어떤 때 도파민 나와? 그런데 피아 막 와. 이제 이런 그래서 이 팬들이 있어야 돼. 팬 내가 팬이 돼야 돼. 팬이 안 되고 막 아무나 이긴들 뭐 이런 도파민 안 나와요. 그래서 나는 LG 팬이다. 나는 한화 팬이다. 그래야 좀 관심을 가져야 돼. 누구는 어떻고 다 이제 그리고 이제 야 이제 그다음 타자가 누구야 나왔다. 야 다 좋습니다. 홈런입니다. 와 이제 이게 도파민이거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런 순간들이 가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음악회도 가고, 그래서 와 조수미 콜 하고, 그래서 이 예술이란 게 필요하고 스포츠란 것도 필요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이제 기회를 내가 선택을 하면 도파민이 나오는 기회가 많죠. 그런데 우리들의 이제 그 상황이 나빠져서 항상 긴장을 하고 살아야 되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 어이구, 오늘 안 나오셨는데, 예? 예? 아, 어제 저녁 때? 놀랬다. 또 무슨, 또 병, 뭐가 잘못됐나, 그랬지. 예?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항상 긴장해야 돼.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암에 걸렸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근데 이 남편이 암 걸려가지고 자꾸 신경질만 낸다. 그럼 이제 아내는 어떻게 항상 얼어 있어, 긴장했어요. 그래서 항상 남편이 화 안 내도록 짜증 안 내도록 하려고 막 또는 남편보다 이제 더 긴장해야 될 대상은 누구요? 시어머니. 항상 긴장했었지. 시어머니가 또 며느리 보고 또 뭐라 그럴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 이제 이렇게 되면 도파민 나올 기회가 없다. 긴장. 그래서 그럴 때 가끔씩. 가끔씩 이제 남편이 어떻게 긴장을 좀 풀어줘야 돼. 그런데 남편도 옆에서 당신 잘해. 이래서 하면 막 남편은 긴장을 풀어줘야 될 사람인데 남편까지도 뭐예요? 어머니 어떻게 잘 돼가? 남편도 같이 옆에서 긴장을 시키고 이렇게 되면 도파민이 나올 뭐예요? 일이 없어져.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는 일은 도파민이 매일 매일 조금씩 나오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걱정을 모두 벗어볼 부르고, 왜 또 강의를 통해서, 와, 그렇구나. 아, 내가 절망할 일이 아니구나. 나도 뭐요?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구나. 왜? 유전자가 내 선택에 따라서 회복된다니까. 그렇구나. 이제 계속 도파민이 나올수록 엔돌핀과 함께 세로토닌과 함께 내 면역력을 강화시켜준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도파민이 나오고 그러면 나를 공격하도록 그러니까 계속 긴장 상태에 있으면 힘들어 안 힘들어요? 힘들죠, 힘들어. 저도 우리 아들이 너무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그럴 때는 우리 아들이 막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렸으면 싶은 생각이 탁 들어오더라고. 그건 누가 넣어준 생각이요? 그 악령이 넣어준 생각인데, 넣어주고서는 뭐라 그래요? 너 지금 무슨 생각했어? 아들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지. 그 악령은 자기가 넣어주어 놓고 내보고 너 왜 그런 생각하냐? 네가 그러고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래서 나를 공격하는 거야. 거기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속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 나는 그런 생각하고 싶어서 했게? 아니야.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랬거든. 내가 생각하기 싫은 생각을 결국 보니까 내가 하더라, 하고 있더라.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다. 내가 원하는 생각을, 아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뭐예요? 들어온 악령이 그렇게 했다. 이제 그게 영적 눈이 밝은 사람은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가, 내가 또 악령이 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는 악령이 그런 생각을 넣어줄 때 내가 동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야. 그렇죠? 그러니 참이 나는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와 하나님은 상구야 그래도 내 사랑을 의심하지 마. 내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란다. 그때 상구가 감사합니다. 이제 이래서 고비를 넘어가는 거지. 이렇게 고비를 못 넘어가면 결국은 사단의 악령의 공격으로 내가 포기해버려. 아이고, 막. 아무것도, 나는 가망 없는 인간이야. 포기해버려. 하나님이 계속 옆에서, 너는 구원받았어. 내 아들 예수. 그 피를 봐라. 너를 위해서 흘린 피거든? 너를 샀다고. 그러고 또 내가,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꾸 그걸 잊어버린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그래서 내가 이제 너무 힘들면 이렇게 계속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결국 악령이 무슨 마음을 줘요? 그러면 죽어버리는 게 좋겠지? 그럼 내가 이제 그걸 받아, 맞아. 이렇게 해서 안 빼야. 너무 힘들어.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렇게 우리는 약한 인간들이단 말이야. 그러면 유전자는 내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그러면 나는 죽어버리고 싶다. 그러면 T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이 T세포가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해.
사람 자꾸 죽고 싶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협조해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T세포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뉴스타트에 와서 보니까 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런 부족한 나도 사랑하고 있어. 그리고 유전자는 다시 회복될 수 있어. 그러니까 난 나을 수 있어. 이제 이런 새로운 생각이 쫙 들어오고 내가 그 새로운 하나님이 성령이 주는 생각을 내가 딱 선택할 때 내가 악령이 주는 나쁜 부정적 생각으로 유전자가 나쁘게 변했던 유전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적 생각과 사랑의 생각으로 그 나쁘게 변질됐던 유전자는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어 올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T세포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더 이상 콩팥을 공격하지 않게 되고 더 이상 도파민을 생산하는 뇌세포도 공격하지 않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공격하지 않게 됐다고 낫는 건 아니야. 어떻게 해야 이제 최종적으로 나아요? 내 변질됐던 T세포가 죽인 콩팥세포들이 다시 재생을 해야 돼. 아시겠죠? 내 변질된 T세포가 공격해서 죽여버렸던 도파민을 생산하는 뇌세포가 다시 재생을 해야 돼. 그 재생이 가능한가? 옛날에는 아니다. 콩팥세포 재생 못. 뇌세포 재생 못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현대의학이 줄기세포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줄기세포. 이 줄기세포라는 것은 뭐냐고 하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탁 해서 엄마의 난자에 아빠의 정자가 탁, 그 아빠의 유전자를 탁 넣어주면 드디어 세포 한 개가 탄생한단 말이에요. 그 세포 한 개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를 형성한 거예요. 근데 그 세포를 줄기세포. 그 줄기고 이 줄기 세포에서 피부 세포, 뇌세포, 간 세포, 뭐 온갖 여러 무슨 세포, 여러 가지 세포. 왜 가지 세포라 그래? 줄기에서 나왔으니까 한 줄기에서 여러 가지 세포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라는 말이 그게 한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아니고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 여러 가지. 아시겠죠? 여러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세포는 한 줄기 세포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 줄기 세포가 자꾸 만들어지고 있다는 새로운 사실이 등장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뇌에도 줄기세포가 있는가? 뇌에도 줄기세포 있다면 뇌세포 있다면 뇌세포 여러 가지 뇌세포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뇌에 줄기세포가 있으면 여러 가지 뇌세포들이 다 재생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왜? 각종 가지 세포들은 줄기세포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뇌를 살펴보니까 세상에 뇌 줄기세포가 있는 거라. 아시겠죠? 그 뇌 줄기세포가 있다면 뇌세포 중에 어떤 세포든 간에 도파민을 생산하는 뇌세포도 무슨 세포 출신이게? 줄기세포 출신이야.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자, 하루, 한 사람, 보통 사람의 대뇌는 약 천억 개의 뉴런이 있지만, 뉴런은 뇌세포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뇌세포 천억 개의 뉴런이 있지만, 하루 약 10만 개 이상이나 되는 뉴런이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뉴런은 세포 분열을 하지 않으므로 일생 동안 줄어들기만 한다. 새 뉴런은 재생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것이 지금까지의 상식이었다. 그러나 1988년 드디어 이 상식이 뭐예요? 뒤집혔다. 자, 뇌 해마라는 영역에서 뉴런이 없었던 뉴런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 뉴런 자신은 세포 분열을 하지 않지만 뉴런으로 분화하기 전에 무슨 세포? 신경줄기 세포가 존재하세요. 이것이 새 뉴런, 새 뇌세포를, 도파민 뇌세포, 엔돌핀 생산 뇌세포, 새 뇌세포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줄기 세포만 왕성하게 생산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신부전증 걸린 사람은 자기의 T세포가 자기의 콩팥세포를 공격해서 많이 죽였으니까 콩팥이 제대로 작동을 못 하는데, 이제 T세포가 이제 공격 안 하도록 유전자가 정상으로 회복됐고, 그러므로 더 이상 이제 도파민 뇌세포도 공격 안 하고 콩팥 세포도 공격 안 하는데, 문제는 이제 재생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데, 콩팥 세포, 콩팥 세포가 재생할까 안 할까라는 것을 알아보려면 무엇을 알아보면 되게? 자, 뇌세포가 재생할까 안 할까? 도파민을 생산하던 뇌세포가 T세포 때문에 파괴가 돼버려 죽어버렸는데, 그 죽어버린 도파민을 생산하는 뇌세포가 새롭게 다시 생겨날까 안 날까는 뭐를 보고 알았다고? 줄기세포가 있느냐 없느냐. 왜? 줄기세포가 있으면 새로운 뇌세포가 되니까. 그러면 콩팥에도 줄기세포가 있느냐 없느냐 알아봐야 되겠죠. 콩팥에도 줄기세포가 발견이 됐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아, 그렇구나. 아, 내 콩팥세포도, 내 도파민을 생산하는 내 세포도 다시 생겨날 수 있구나. 그리고 지금부터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돼? 도파민이 필요한 생활을 선택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우리 파킨슨 씨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진 사모님은 남편이 판사님이에요. 이제 은퇴하셨습니까? 근데 판사님들은 좀 근엄해요. 별로 잘, 판사님들은 왜 근엄해야 돼?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판사님들은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항상 판사님들이 날라리를 하하 이랬으면 그래서 그러니까 누구도 신중해야 돼. 판사 사모님도 신중해야지.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 긴장된. 그래서 지금부터 막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이제 좀 그래서 판사님 모시고 와서 이거 시작해 하면 그렇게 되면 충분히 지금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 제가 옛날에 그 미국서 그 위마에서 뉴스타트 할 때 인천에서 오신 분이죠. 인천에 어떤 사모님이 이분이 남편이 충청도 분인데 진짜 양반. 그리고 이 사모님은 그 집에 그 남자 형제 그 며느리 중에서 이제 무슨 며느리? 맏며느리야. 제사가 그렇게 많았대요. 이 제사가 지긋지긋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제사 하나 끝나면 또 뭐 한 달도 안 돼서 또 다른 제사 있고. 그러면 항상 긴장하고 살고 웃을 일이 없고. 그리고 이제 뭐 면 이제 그 뭐라 그러나 이제 남편의 동생의 며느리를 뭐라 그래, 동서라 그러나? 동서들이 또 많은데 그게 또 막 복잡하잖아. 그러면 이제 또 동서들 다 불러서 또 제사 상 차리고 또 해야 되는데 거기 막 알랑막 이래가지고 남편이 모시고 위마까지 오신 거예요. 미국까지. 근데 남편이 강의를 듣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와, 이때까지 자기는 그 유교 전통의 근엄함, 그렇죠? 권위주의. 이렇게, 이렇게만 사니까 부인이 막 항상 긴장하고 있는데 딱 강의를 들어보니까 자기 때문에 내 아내가 이 병에 걸렸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정말 우리 선생님 말씀 마음이 안에서 녹은 거예요. 그렇죠. 예, 딱 이 굳은 게 있다가 권위적인 마음이 싹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인한테 다 여보, 내가 강의를 들어보니 나 때문이야. 우리 집안 때문이고 나 때문이야. 나 이제 제사 안 지낼 거야. 동생한테 물려주고 나 당신을 사랑하면서 살 거야. 여러분, 그분이, 그 환자분이 오셨을 때, 버스에서 내려야 되는데, 못 내리죠. 윌체어 타고 왔는데,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심해가지고 윌체어를 타고 오대요. 그래서 우리 봉사자가 올라가서 버스에서 그분을, 그 사모님을 업고 내려와야 돼요. 정태국 장로가 업고 그래서 그 남편이 편하고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동안 20일 그때 우리가 21일 동안 했어요. 미국에서 3주를 꼬박 하고 나니까 이분이 휠체어를 버린 거예요. 이제 휠체어를 버리고 이제 집행이를 짓고 이제 다 걸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간신히. 근데 그때 이제 그 양평의 그 옛날에 한화 콘도에서 이제 제가 미국서 1년에 한 두 번 내지 세 번 나와서 이제 한국서 그 뉴스타트 동창생들이 다 모이고 해가지고 이제 한 3박 4일 뭐 이래가지고 이제 다시 뉴스타트를 다시 일깨워주고, 다시 용기를 주고. 그런데, 그분들이 인천에서 오신 거야. 집행일 짓고, 이러고 오셨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제 나중에 이제 세미나가 끝나고 한 사람 한 사람씩 하고 싶은 분이 이제 간증하는 시간. 아, 자기는 뉴스타트 끝나고 한국 와가지고 뭐 혈압이 다 떨어졌어, 혈압약은 이제 다 끊게 됐다, 뭐 이제 이런 간증을 하는데, 아, 이분이 나오신 게 집행일 짓고 별로 진전이 된 것도 없지 뭐요. 아는데 그때 미국서 끝났을 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무슨 간증을 할 것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이제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으니까 이분이 탁 올라오더니, 박사님, 제가 지금부터 놀라운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지팽이를 탁 던져버리더니 아, 그때 온 동창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분은 미국까지 가서 뭐 수술까지 받아가지고 더 악화가 됐는데, 파킨슨 병에 걸린 지 한 6년 정도 된 분인데 많이 악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야, 이런 분도 이렇게 좋아지는구나.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그 남편 되시는 분, 그 부부는, 이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 그래가지고, 정말, 행복한 부부가 되고, 건강, 그 남편도 막, 혈압하고, 막, 문제가 많았는데,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콩팥에 생긴 병이든 뇌에 생긴 병이든 이제는 현대의학이 다 재생되는 것을 확인을 했으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셨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무조건적 사랑이 우리에게, 우리의 유전자들에게 생명의 힘, 생기가 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안고 이제 우리 각자 집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이 정말 의존할 것은 생명밖에는 없습니다. 정말 이 생명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보고 강의를 또 듣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생명으로 치유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